재수님은 어디가 좋아요? 재수님? 네. 아까 애인을 안 만났다면 누구를 만났을 것 같은지. 나는 근데 재현은 여자들을 여행 간다고 팬티 두 개 챙기고. 팬티를 왜 두 개를 챙겨?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제가 듣기로는 제이진 결혼식 보고 식장을 잡았다면서. 차 한번 가보자. 맥주 한번 간단히 이제 먹으러. 네.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. 오케이. 아 배불러. 배불러면 텐션이 떨어져. 그러니까. 아. 음악해서 먹다가 차라리 그냥 웃지마 버리면 약간 섭섭한데. 왜 얘 이제 얼마 안 남았을까? 오! 3? 오! 뭐가 얼마 안 남아? 머리숱? 아니, 아니. 오! 뭐가 안 남냐고 빨리 말해! 3? 머리숱? 오! 취했어? 이제 편하게 가. 어디? 어디 가라는 거 아니야? 가잖아 이제. 너가 가는 거 아니야? 나도 가려고. 다하네. 다 채널 중에 무재중 진짜 말이 진짜 씨가 그 말이 씨가 됐어. 말이 씨가 됐어 진짜. 왜 가는 거야 진짜? 원래 얘는 이제 제이 떠나서 가는 거예요. 제이가 떠난다니? 네, 둘이 결혼할 거야? 뭐라는 거야? 한 달 반 남았는데. 신호 아니 혼인 신고만 좀 미뤄. 조금 있다가? 천천히 조금. 왜? 진짜 얘기해야 돼. 그지? 할 필요가 있나? 뭔 말을 하는 거야? 네, 잘 생각해봐, 제이야. 그게 별일이야? 그래서 당분간 부재중이고요. 그 채널 주인 강재희 박현서로 당분간 활동하겠습니다. 아니요, 박현서 그리고 김우승. 채널 주인 박현서 되면 뭐? 인형놀이? 어? 나 장난감 리뷰 이런 거 하고 싶어. 슬라임 만들기 이런 거. 아, 네 채널에서 하세요. 아, 왜 굳이 여기 와서 네 채널에서. 아니 뭐 하고 싶냐며. 아니면 나는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어. 나는 핫도그 스티폰 때 좋았던 게 관찰 카메라 같은 느낌이 좋았거든. 그래서 진짜 24시간 리얼 뭐 날것의 그런 느낌. 너 좀 더러울 것 같은데 24시간은. 어쩌라고. 인형놀이 할래? 아니면? 제이는 뭐 하고 싶어? 나? 나 그냥 아무도 없는 제주도 가서 한 일주일 살고 싶어. 한 달 살기. 너 그냥 나를 떠나고 싶은 거 같은데. 둘이 근데 꼭 사귀어야 돼. 천만 원 될 줄 알아봤어? 진짜 맞아야 돼. 나도 이게 천만 원이야? 지금 얘기하는 거야. 좀 더 천 될 거 같아. 천 될 것 같아. 천. 와. 천 줄 것 같아. 네. 저 됐어? 감사합니다. 난 눈이 말하자면 안 줘도 돼. 방금 떨어가지고. 이 그거 천만 원을 그냥 배달 통화에 넣고 너 결혼식까지 있다가 천만 원 더 줘야 돼. 결혼하지 마라. 결혼 근데 내가 언제 할지도 모르고. 천만 원에 내가 주는 의미는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하고 맡겨놓는 의미는 아니긴 해. 진짜 축하하는 마음이지. 이제 둘이 잘해먹고 잘 살아라. 현서가 결혼한 거야. 밀방송 끌지 말고. 100만 원? 100만 원 그렇게 한 10분에 1초 버렸네. 500 준다. 거짓말 치지 마. 무슨 500이야. 500에서 1000인데 나한테 500 준다 했어. 남편 먹는지 모르니까.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다. 그치? 진짜 뜯어봐. 근데 만약에 10배면 10배 줘야지. 아는 사람이니까. 전현은 근데 현서도 제이 못지않게 주긴 하지. 당연하지. 그럼 500이네. 아니 제이한테 내가 200 주는 거보다 너도 800 주는 거거든. 너 말 바꾸래. 너 제이가 900이고 내가 100이었잖아. 합쳐서 500? 500? 아니요 100, 900. 너 내가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. 내가 800이라고. 와 진짜 나는 기동이 그 사회가 너무 궁금해. 얼마나 애들 괴롭힐까. 많이 안 해? 그래도 내가 이제 어른들이 있는 행사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해. 예의야. 근데 조금은 하겠지.
아, 내가 재밌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사니까 행사. 그러니까 그 본연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. 어쨌든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. 이게 축제가 자기 대한 축제인가요? 제이도 막춤 하나 준비해. 무반지 댄스 하나 준비하라고. 그냥 결혼식 온라인에 술 한 병 먹고 들어갈 거야. 그러니까 제이라고 내가 보통 10분 안 건드리긴 하는데 제이는 스포츠 끼겠지. 뭐 하나 해야지. 근데 영상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난 천수랑 저기 화해 여행 갔다 왔거든요. 있었어? 근데 우리가 약간 박현수랑 관계가 약간 회복된 것 같아. 나는 그래. 나도 좀 갔다 오기 전보다 편해진 것 같아. 뭐예요? 인연이 이제 뭐예요? 저 선물 하나 샀어요. 오 대박. 아 고맙다. 이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된다 사람 마음이? 네, 현수야 이제 편하게 좀 얘기할게. 왜 난 안 그래? 나 우영민 아니라도 우영우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우영우 수석씨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너한테 선물을 축하한테 하고 싶어. 너 제이한테 잘해주면 그냥 축하한테 선물 줘. 맞긴 해. 그러니까 제이한테 잘해줘. 애기 나면 yourself. 난 너와 나의 관계. 야, 받고 싶어? 그럼 아니야. 받고. 아니 받고 싶어. 아니 우영미가 받고 싶은 게 아니야. 몸매 받고 싶어? 그냥 마음. 너 좀 해줘. 그거 말고. 나도 오해를 쳐다보잖아.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. 넌 쟤한테 했어. 너 희열은 너한테 했어? 그래 네가 뭔데? 너 못해? 아니 없어. 니는 나랑 뭐가 다른데? 조금 넓구나라는 인지라니까 조금 나왔다가 내가 뭐라고 싶을까까지 왔었어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나 진짜 너무 유생이야. 내가 갈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는 너 자신을 너무 폄하하지 마. 취해서 올려치기 하는 경향이 내가 살짝 가끔 있긴 한데 X됐다. 존나 올려친다. 내가 말했지? 저 새끼가 너 올려친다고? 나도 뭐 김복제 가야 돼. 내가 말했지? 아니 근데 나는 얘 취하면 존나 X됐다. 나 나오는데 X됐다. 내가 지금도 시작됐다. 가볍게 존으로 갈게. 아니야. 아니 말만 하지 마. 야. 닥쳐 그냥. 젖뚜야. 야 젖뚜흑뚜 어때? 젖뚜흑뚜. 그 땀을 뚜 젖뚜흑뚜.